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대양금속, 코리아 서키트, TSE, 일신방직, 그리고 NC소프트, 현대미포조선, 아시아나항공, 지노맨 컴퍼니까지 선정했습니다. 한국경제TV로 가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서진시스템, 에코프로 HN, 칩센 미디어, 코리아 서키트, KCC, 바이오 리더스까지 올렸네요. 매일경제TV는 한컴 MDS, 큐브엔터, 아비코전자, 일진 머티리얼즈, 이오테크닉스, 비나텍, 파인테크닉스, 대웅제약까지 올렸고요. MTN은 셀트리오 오늘 올렸네요. 부광약품도 있고요. KH바텍, 이오테크닉스, 일신방직, 하나투어, 비아트론, 잉글우드랩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관심주 체크하고 오셨는데 오늘 전반적인 흐름 좀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내일부터죠. 내일하고 28일까지 이제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예.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10월 달로 원래 테이퍼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한 2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10월보다는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금요일이 옵션 만기였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나라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5일 동안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금통위가 이번 주에 연결돼 있는데 예.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은 이제 하지 않을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랜만에 또 추석 랠리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을 여러분 대비해서 좋은 종목들 잘 관심 있게 가지고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금리 인상이든 테이퍼링이든 언젠가는 시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다는 의견이시고요. 자, 종목 분석 바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대미포조선인데요. 한 2주 전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렸죠. 예. 네, 현대미포조선은 2분기 때 갑자기 현대미포조선뿐만이 아니고 조선 업종군들이 다 적자를 기록했죠. 실적이 좋다가 2분기 때 적자 전환 됐는데 왜 그런가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 회사가 전부 다 이제 원자재가 들어가는 게 철강인데 철강재 특히 이제 쿠팡 가격에 들어가는 강관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2분기 매출이 한 7,226억, 영업 손실은 1,922억인데 영업 손실이 난 부분들을 조사를 해보니 보통 이제 수주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그 수주 공사 충당금이 한 345억 정도 그리고 강제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됐었죠. 한 1547억. 이게 다 한 번에 들어가는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빼고 나면은 30억 건도 적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이 앞부분이 악재라면 호재가 더 많습니다. 원래 금년에 현대미포조선은 수주 목표액을 35억 불 정도 했는데 벌써 6월 달까지 상반기에 36억 5천억 불, 1년치를 다 이미 수주를 했고요. 현재 6월 말까지 지금 수주 잔량 남아 있는 것을 보니까 52억 4천만 달러로 보통 이 정도 되면 한 2년치 이상 일감이 이미 쌓여 있는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보통 계약을 하고 말씀드린 이 내용이 한 2년 정도, 1년 내지 2년 정도 수주를 하고 난 다음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계약금을 먼저 갚고 분할해서 이제 납품 대금을 받는데 그러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 3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단기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이 떨어졌죠. 9만 7천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한 7만 원대까지 들어왔는데 오늘 또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수는 한 7만 6천 원 정도 그리고 목표 가격은 지난 5월 11일까지는 충분히 옵니다. 네, 그래서 9만 7천 원 정도 목표를 잡고요. 목표가 도달하면은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하고 중장기적 관점 제가 보기에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좋을 것 같으니까 좀 멀리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6만 9천 원 이탈 시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얘기 들어봤고요. 지금 현재 강보합권이네요. 78,200원인데 목표가는 한 97,000 원까지도 잡아주셨습니다. 자, 조선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두 번째는 이제 며칠 전에 발표된 내용이죠. 반도체 투자 171조의 수혜를 받는 바로 코리아 서킷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제
복귀를 하고 난 이후에 발표를 바로 했죠. 언제 발표했냐면 22일 날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반도체 그리고 앞으로 먹거리인 바이오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반도체 분야를 보니까 171조 정도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전략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살 길 그리고 삼성이 살 길은 바로 반도체와 바이오다라고 하면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171조 원 이상 투자를 할 예정인데요. 우선 현재 지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삼성전자가 조금 부족한 게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1위 탈환을 위해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선단 공정 개발 좀 말도 어렵네요. 그리고 선제적인 투자 이 투 트랙으로 나누어서 이제 투자를 할 예정인데 이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종으로 해서 수혜를 볼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선별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리아 서킷트가 바로 그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로기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회사를 보면은 회로기판 인쇄 회로기판을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테라닉스, 여러분 잘 아시는 연성 회로기판을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인터플렉스, 그리고 인쇄 회로 회로기판 제조 또 업체인 코리아 서킷트 비나 거기다가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회사인 시그네틱스 주식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 전반적으로 앞으로 삼성전자의 171조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익을 볼 그런 회사들입니다. 차트상으로도 단기적으로 17,000원까지 근접을 했다가 많이 조정을 했죠. 14,000원대까지 오늘 또 한 350원 정도 플러스인데요. 매수 가격은 조금 500원 정도 더 깎아준다면 14,500원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1월 20일 18,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중장기적으로 괜찮으니까 목표도 다시 50% 이상 비중 줄이시고요. 손절 라인은 1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쪽 흐름이 참 좋죠. 그중에서도 코리아 서킷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판 전문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코리아 서킷트 오늘 3%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15,000원대 흐름, 목표가는 18,000원으로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 종목은 역발상 투자에 좀 관점을 두고 하시라고 하면서 예. 여행사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여행사 중에 하나죠. 근데 아쉽게도 적자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적자가 좀 축소가 되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죠.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기다가 변종 바이러스가 또 봄부터 지금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해서 지금 여름이 넘어오니까 더 극성인데 이로 인해서 여행 업종이 많은 피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투자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연내에는 여행사들이 아마 적자를 면치 못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하나투어도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2분기 매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126억 원으로 작년 대비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요. 한 32%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손실이 348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행히도 작년보다 그리고 금일 1월보다 축소됐다고 보여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이제 잠잠히 지금 뭐 2,000명 가까이 뭐 증폭을 하고 있지만 점점 조용해질 거라고 보여지고 특히 백신이 추석 전까지 2차 접종까지 끝내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9월 이후 2차 접종이 끝나고 나면은 추석이 끝나는 9월 이후부터 10월 달부터 출입국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은 여행 분야도 조금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 회사가 적자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적자를 많이 하고 유동자금을 얻기 위해서 자회사까지도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 앞으로 지금보다는 이제 앞으로 좋아질 회사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며칠 전에 6만 5천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이 잘 하고 있는데요. 예. 차트상으로도 괜찮네요. 딱 지금 보니까 매물대 있는 지지선을 딱 확보를 하고 지금 올라오는 상태인데 매수 가격은 조금 조정을 하면 74,000원 정도 목표 가격은
6월 3일이 고점이었는데 그보다 좀 밑에 9만 원 정도 괜찮아 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3분기, 4분기 내년부터는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 9만 원 넘어가면 비중 50% 축소하고 중장기 관점으로 멀리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만 원은 이탈선 라인 쫙 지키시고요. 손절 라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투어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까지도 좀 꿈틀거리는 여행주기도 한데요. 하나투어 1%대 강세, 모두투어도 2%대 강세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표님 관심주 넘어가 볼까요? 네, 관심주는 우리 기술 투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가 났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신고를 했습니다. 유일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두나무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지분이 사실은 우리 기술 투자가 원래 이제 몇 년 전에 54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현재 가치가 지금 한 9천억 정도 되는데 무려 한 150배 이상 수익을 내고 있죠. 근데 장부상 가치로도 한 3천억 정도. 왜냐하면 주가가 뭐 상장 전에 비상장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증가폭이 심하기 때문에 한 3천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하는 기업들을 다 매출 줬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 안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 닫게 돼 있죠. 200개가 넘는 그런 거래소가 앞으로는 제 예상으로는 한 3개 내지 5개 정도로 압축해서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승자 독식이죠. 남아있는 기업들이 수익이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 준칙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3월 달부터 금감원에서 이거를 지키면서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체계 인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좀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명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 확인을 누군지 알 수 없게 지금 안 하고 있죠. 거기다가 대표자 및 임원이 금융 관련해서 해서 이 법률 위반을 한 내용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 이것들을 지켜서 지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어렵다는 얘기죠. 당연히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비트코인하고 몇 개 또 가상화폐도 빼고는 아마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도 상장이 되겠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얼마 전에는 이제 제주맥주가 상장을 했는데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30개가 넘어가는데 가치가 너무 좋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바이오 기업도 상장돼 있는 기업도 투자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4월 달 이후에 한 4개월 이상 조정을 하고 주가상으로 봤을 때 조정을 잘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상승하고 있는데 조금 조정을 한다면 8천 원 정도 매수 가격 좋고요. 예,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지난 4월 7일이죠. 가격대 한 13,000원 정도. 손절 라인은 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 우리 기술 투자 알아봤습니다. 오늘 뭐 1%대 약세고요. 8,330원대인데 만약 매수를 하시면 8,000원대로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대죠. 13,000원으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도 이 거래일째 붙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계에서 매수 상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